아, 약초 부부입니다. 아, 오늘 산행을 하는데, 아, 날씨가 좀 덥네요. 아, 여기 자연산 이게 황기인데요. 이게 참 3대 명약이죠. 이게 재배하고는 좀 하늘과 땅이죠. 자, 이거는 참 제가 뭐 이거를 뭐 작업하려면 한 1m 이상 파야 합니다. 아, 지금 보세요. 아, 이거는 퉁글레. 아, 꽃이 이쁘게 지금 이제 벌어지려고 하고 있구만요. 참 멋있네. 오늘은요, 일로 와. 더 귀한 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한 20년 만에 발견했는데요. 청송에서 한 20년 전에, 아, 무리지어 있었는데, 그때 보라색이었죠. 근데 이게 무리지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있구만요. 한번 보세요. 이게 개불알 꽃이라고요. 이게 천연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채취를, 이거는 못하고요. 또참 너무 외롭네요. 이게 여러 개가 같이 무리지어 있는데, 이번엔 이게 하나 딱 외롭게 있네요. 번식을 좀 많이 해서 참 여러분들한테 좋은 산행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네요. 너무 만지지 마. 또, 저, 아, 참 멋있네요. 자연산 색깔은 부문데. 개불알 꽃이 이게 참 저도 한 20년 만에 지금 보게 되네요. 아, 뭐 우리 카톡 지인들하고 유튜브 지인들의 올해 아주 산행하는 전국의 약초꾼들 참 희망이 좋은 일만 있고 무사 이렇게 안녕을 다치지 마시고 이렇게 무사 산행을 마치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가 좋은 하루 오늘 되시고요.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